할렐루야.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여 막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머물러 있는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유럽,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열린 것을 그가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에게해 바다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좀 건너왔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열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군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여인은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이름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느 지방의 여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산댁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누디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여인, 고향이 누디아인 그 여인, 그 여인이요 이제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습관 중에 기도할 회당이 없고 기도할 처소가 없으면 강가로 나가는 게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 때에도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강가로 간 것 같습니다.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지금 모여 있는데 뭐 하는 걸까요? 아마 거기가 빨래터였을 겁니다. 여인들이 모여서요 빨래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청종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자색 옷감 장소, 이 자색 옷을 염색해서 파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자색 옷은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유명 메이커의 총판을 하고 있는 한 사업가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믿으시나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의 귀하신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있을 때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세리장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싶은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서 나사로에게 환대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내려와라.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는데 주님은요 그냥 가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그를 환대하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나사로가요 자기의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팔 벌려 그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대한다는 것은요 가정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들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전에는 대신방에서 집을 열고 같이 예배했죠. 그게 환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귀하신 영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에 있을 우리 가족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그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변화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말씀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리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차기도 하고 문설주에 붙여놓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애썼던 것이 쉐마, 그 말씀이죠. 이제 이 여인이요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영접합니다. 이 말씀을 영접한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인이요 본인이 침례를 받고 가족도 침례를 받고 그리고 강권하여서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환대합니다. 주님이 그를 환대해 주셨으니까요. 주님의 귀하신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여인이요 자신의 집을 열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이 바로 이제 이 빌립보의 교회가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환경,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물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활짝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 환대함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여인입니다. 그런데 루디아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주인에게 묶여있는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들은요 이 여인이 점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귀신에게 지금 붙잡혀 있고 그리고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바울 일행을 만난 날부터 끊임없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1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만난 날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 지르는 단어가요 크라조입니다. 이 크라조가 의성어인데요 까마귀가 꽥꽥꽥 울고 있는 그 소리가 크라조 크라조 크라조. 얼마나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는지 이 여인이 끊임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자가요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요.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향하여서 바다를 건너가시죠. 그 광인이요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 예수가 누구신지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간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예, 그 귀신과 주님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요 그 순간에 귀신이 그 여인으로부터 떠나갑니다. 평생 귀신에게 잡혀있던 이 여인이요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묶여있던 그곳을 풀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귀하신 복음입니다. 바울이 왜 여러 날 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지요. 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약한 것이고 이제 그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제 바울이요 기도하자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동안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이 점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나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곳에 와서 이 도시를 소란케 한다는 겁니다. 다시 그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어떤 종교를 갖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 그것은 로마가요 철저하게 규제를 했죠.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가요 끌려가서 이유도 묻지 않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살아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들겨 패서 지하 감옥에 가두는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2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요 밤 늦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기력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빛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기 상황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찬송은 언제 하나요? 평안없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찬송하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다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이곳까지 와서 첫 번째 성 이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다가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피투성이가 되었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요, 이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모든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요, 그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인지 올바로 비춰주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왜 듣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요, 감옥에 오면, 이렇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던 신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가 어떻게 신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제사를 했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를 괄시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들을 욕하고요, 저주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고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열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막혀 계신가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지하 감옥 같은 인생을 사시나요? 어쩌면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빌립보 감옥 속에 있어도, 그 캄캄한 곳에서 빛도 없는 곳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진동하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손과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팔다리에 있는 잡고가 풀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은요,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니까요, 내 웅문도 열리는 거예요. 내 착고도 풀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함이라. 이제 억눌려 있는 사람들, 세상의 소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새로운 시작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처럼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풀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뻐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요? 간수입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요,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로마 법은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탈옥하면 자기 목숨을 가지고 대신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죽은 목숨이 된 거죠. 이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이 열렸는데 모든 죄수가 탈옥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고요, 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탈옥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간수는요,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죄수는요, 왜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 간수가요, 이런 고백을 하네요.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죄수가 떨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탈옥하지 않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다른 인생들은 도망가려고 노력하는데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닫혀있는 내 인생의 이 문을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빌립보 감옥의 역사처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지만 탈출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간수는 무엇이 두렵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에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는가입니다. 그때 그의 질문이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옥에 가둘 수 있었던 이 간수는 오히려 벌벌 떨고 있고 그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요,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여종처럼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세상의 소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는요,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 공동체의 것입니다. 가족의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으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너의 인생에 있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나요? 이 간수는요 로마인입니다. 지금까지 황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황제에게 받은 권리가 무엇이냐면 죄수를 옥에 가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황제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옥문이 닫혀도 옥문이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믿을 것인가? 황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1세기 교인들은요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퀴리오스는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제가 내 인생을 주관하던 인생의 황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 1세기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간수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결정해라. 이제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예수의 귀하신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가정에서 열었던 것처럼 이제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이 여종이 예수를 알게 됨으로 그가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빌립보의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계절,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열고 내 인생이 열린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셔야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활짝 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세상의 소리가 아닌 기도와 찬송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 옥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옥문은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찬송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계절, 새로운 계획들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기쁨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요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문이 열리고도 나가지 않는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결정하면 그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